깊은 밤, 서울의 한 응급실. 길가에 쓰러진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늦었다 오세요. 그리고 저체온증에 빠져 온몸을 떨고 있는 여자. 어디서? 저기 한강에 한강 수영장에서 빠지셔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이번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동은 예기치 않은 사고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이 실수로 먹지 않은 다음에야 뭐 약물의 숫자가 열하를 넘어갈 수는 사실 없죠. 의학적으로는 자살 시도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이 응급실에선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환자를 이틀에 한 명꼴로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시면 119 타고 오시고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손 먹거나 이러시면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쨌든 한 명은 목맥, 한 명은 뛰어내렸는데 뭐 그래서 확인은 사실은 보호자가 목격하지 않으면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자살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명은 약 먹고 누워 있긴 하고. 지난 두 달간 이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는 44명. 자살 시도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5,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33분에 한 명씩. 하루 평균 43명이 죽음을 선택하는 나라. 하지만 사람들은 자살을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 마음이 좀 약해 보여요, 그 사람이. 그냥 위로의 말 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통보받은 자살 유가족들.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본인이 죽기 전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 더 하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도 너무 외로워서 따라가고 싶기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의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인가. PD수첩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생명 존중 기획 두 번째,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PD수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MBC PD수첩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는 남자. 제작진은 그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신난다. 한때 쌀도 팔고 식료품도 팔던 가게였지만 지금은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신난다. 그때 안에서 나오는 사람. 제작진에게 전화를 줬던 김광일 씨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뭐 차려였었나 보죠? 예. 아, 지금은 안 하세요? 예. 치우지 않은 빈 상자며 선반 위의 물건들까지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놓인 걸 찾기 어려웠습니다. 방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생활한 지 4년째.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그는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할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내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7시간 연속 녹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녹음할 거예요. 네네. 나중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가서 혹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불안해하는 김광일 씨. 남한테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수치심이에요. 지금 예. 보시다시피 봐요. 나 집에 와서는 나 여자처럼 먹고 살아요. 이렇게 홈드레스 같은 거, 원피스,
부들부들하고 화려한 색상. 나는 진짜 부끄럽지 않지만 그냥 찍어도 괜찮아요. 나 이거 내가 뭐 공 세워서 뭐 이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망정. 나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을 때. 남성의 와이셔츠와 여성의 드레스, 여기에 속옷까지 같이 널려있는 건조대. 모두 광일 씨가 입는 옷입니다. 이건 단지 괴로움을 잊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을 수만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요. 이게 이승에서 마지막 밥이었으면, 잠자리 누우면서도 이게 이승에서 마지막 밤이었으면. 광일 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모두 7번.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혼욕으로 해서 참다 참다가 그냥 이 죽음으로서 이혼을 모면하고 싶었죠. 왜? 내가 부모 없이 살아왔으니까. 결혼 3개월부터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 광일 씨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큰형입니까? 게다가 5형제 중 살아있는 혈육은 자신뿐. 형제 셋은 자살했고 한 명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때 전까지만 해도 형들이 자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살기도 안 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내 혈육인데. 하늘 아래 내 혈육인데. 어려서부터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 옷 시골에 훔쳐다가 찢어 발기고 불에 태우고 80년대 결혼하고서도 빨래줄이 여자들 옷 많이 훔쳐다가 찢어 발기고 불에 태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막 내 자신이 막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워 죽겠어요. 그냥 저주스럽고 그냥. 그런데 왜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런 행동을 해요. 최근 들어 광일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건 바로 그의 딸입니다. 얼굴이 나오면 안 되고 강타 H.O.T. 한참 쫓아다니고 난리 MBC 방송국 쫓아다니고 동상까지 걸리고.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활발했던 딸. 부모의 이혼과 함께 집을 나간 딸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19 신고센터에 위치추적, 딸 위치추적원이라고. 벌써 두 번째 자살 시도.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하면서도 나는 딸이 발견됐을 때 세상을 놓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랬어요. 왜? 이번 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내 죄책감이죠. 그 아무 티 없이 살아야 할 꿈을 먹고 살아야 할 애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애들이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닙니까? 딸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아버지. 죄책감은 그를 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만. 자살이 대물림되는 현장을 목격한 김광일 씨.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운 그에게 과연 삶의 희망을 찾아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김광일 씨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의 행동에 따른 심리 상태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자체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혼자 살고 계시고 주변에 지지 생활도 없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게다가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자원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그야말로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런 것들이 자꾸 겹치고 중복해서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고위험군 중에서도 아주 위험군이 높은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여자 옷을 입거나 찢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고통도 너무 심각하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부분도 병적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병적 행동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살 고위험군.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나 그의 유가족으로 자살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말합니다.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살 시도자가 20만 명이 넘어간다면 고위험군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일선에서 면대면으로 자살 고위험자를 빨리 발견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인프라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한 건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2004년 자살 예방 계획을 세웠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9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2차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웠는데요. 상대적으로 16개 시도 중 지방의 자살률이 높았고 2011년 기준으로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45.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에선 자살 예방과 관련해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시보다 작은 군 단위의 활동을 보기 위해 직접 강원도의 한 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같은 게 있나요, 여기? 네. 방지 관련은 과는 없네요. 네. 자살 예방 계획은 군 보건소의 담당 업무. 다시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련 부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를 찾아간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여기 담당자님 만나러 왔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이 도입된 건 지난 하반기. 해당 업무를 위해 두 명의 직원이 배치됐지만 사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자살률이 이제 높으니까 작년 하반기에 자살 예방 사업을 하라고 이제 인력을 한 명 이제 채용하라 해서 저희가 7월 6일자로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예산은 정신보호센터 이제 예산이 4천만 원이 있고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적인 업무들은 적지만 사실 자살 쪽 그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쪽으로 전문인력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취약지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 자살률이 높지만 인프라가 별로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자살 예방법을 만들고 지난해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우울증과 약물 중독을 관리하고 자살 위험자와 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그러나 자살 예방이라고 이름 붙은 예산은 2011년 16억 원,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는 10억 원이 추가된 40억 원이 전부입니다. 복지부 하나만 보더라도 40억의 예산에 정말 너무 턱없이 작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더구나 노인들의 자살 문제 이런 거는 복지 문제를 함께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이죠. 전부 합쳐서 포괄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그분이 자살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현재 그 예산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한 첫 걸음도 안 되는 수준이죠. 북유럽에 위치한 눈과 얼음의 나라 핀란드. 발트해가 얼어붙어 선박들이 운행을 멈출 만큼 춥지만 핀란드는 잔잔한 호수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일찍이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한 핀란드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범 사례로 손꼽힐 만큼 자살 예방의 교과서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헬싱키의 한 주택가.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택이지만 이곳은 대부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알비꽃띠라는 24시간 서비스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호사와 상담사들이 상주하며 이들의 생활을 돕는 일종의 요양시설 같은 곳.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세 번 내지 네 번의 약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So one person, one schizophrenic person have to use this kind of medicines. Approximately from 2 tablets to 20 tablets per one day. Doctors already is permanent medicine.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customers use this every medicine that doctor has ordered. 한 달에 두 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내려지는데 비용은 모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기타리스트. (30년) 전 핀란드 유명 그룹의 멤버였던 그는 이곳에서 먼저 떠난 가족들을 위해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It was for my sister. For your sister? Yeah. Like her? Yeah. So your younger brother? Joo, mun sisko oli siitä hassu tapaus, että silläkin kyllä oli lapsi, mutta se eli aina kadulla. Että se loppujen lopuksi johti se katuelämä siihen. 여동생은 7년 전에, 남동생은 9년 전에 모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80년대 유명 그룹의 멤버로 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던 기타리스트. 하지만 1989년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직장과 가족을 잃고 결국엔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En ole yrittänyt, mutta silloin niin kuin siinä sairastumisen yhdessä vaiheessa, niin minulla oli niitä ajatuksia kyllä, koska mä niin kuin ajattelin, että mä olen tehnyt taiteellisen itsemurhan tai henkisen itsemurhan. Että se on nyt samantekevää, onko mä elossa vai ei. Kyllä mun monta kertaa kävi mielessä, että mä hyppään kalliolla tai jotain muuta vastaavaa, mutta ei mulla oikeastaan sillä tavalla enää sellaisia ajatuksia. Et tietysti jos olisi vanha aika ja olisi niin kuin joku korkea syy, niin sitten. Mutta en mä niin kuin turhan takia saisi mennä tekemään. Et mun mielestä siihen pitää olla hirveän vakava motiivi ennen kuin lähtee tekemään sitä. Koriye 노숙자로 전전하다 이곳으로 옮겨온 지 9개월째. 지금은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용돈도 벌고 조금씩 삶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Our target in our treatment is to have as good as we can give this every day for our people because our people they are individual. We are not taking care of any diagnose, do you understand? They are human beings. So when we are thinking about different kind of methods like a psychosocial and psychodynamic, these are only methods. We are treating our people as well as we can. 이처럼 핀란드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건 지난 1965년에서 1990년까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omessakin edellisellä maayhteydessä, kun oli 90-luvun alussa, Suomessahan varmaan itsemurhia tehtiin aika paljon juuri, kun meni taloudellisesti firmat meni nurin, niin varmaan niin aikuiset ihmiset teki, tai aikuiset miehet teki aika paljon itsemurhia käsittääkseni. Veljeni poika teki itsemurhan. Näyttöpä, että mitä näitä keksi näitä. Niin, ja just suuri. Ylemmäksi päässyt firmassa ja noin. Siis että kaikki oli ok. Asunnot maksettu, kaikki oli ok. 9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핀란드의 자살률은 최근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선 핀란드 자살 예방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심리적 부검입니다. 핀란드의 국립보건원. 핀란드는 80년대 후반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복원해 놓은 지하 창고. 그때만 해도 연구원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일기와 병원 기록,
경찰 자료와 유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는 심리적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투입된 연구원만 5만여 명. 예산도 1천만 핀란드 마르크가 투자됐습니다. 30년 전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핀란드 정부로서는 대단한 투자였습니다. 핀란드 전역에서 이뤄진 이 조사는 모든 사례에 일련 번호를 붙이고 지역과 성별, 나이에 따라 띠를 붙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So it was from the beginning of April 1987 till the end of March 1988. And it was about 1,400 cases during that those 12 months. But the suicide mortality peaked in Finland. It was year 1990. Then there were about 1,500 suicides. 연구 기간에도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았지만 계속된 연구로 지금의 성과를 얻었고 유가족의 83%가 동참했기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People have been very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rials and research projects and to share their information with the authorities because it's because they think that it's favoring the benefit of the society and the other people as well if they can share the information that they had this kind of a loss due to the suicide of their significant other. 정부의 조사 결과 자살한 사람의 95%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가운데 15%만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자살 예방 대책으로 6년 만에 자살률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Actually, in Finland, it's more like these medical societies that have taken leadership here, educating medical doctors to identify depressive disorder and preparing these practice guidelines for the best possible treatment for depressive disorders. And these guidelines have been very helpful, and medical doctors are using them every day in their practice. 헬싱키에서 30분 떨어진 지역. 끝없이 펼쳐지는 침엽수림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 예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핀란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 일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자녀의 학교 문제를 고민하며 가족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Luokkalaisista, että mitä siellä tapahtuu. Ihan koulusta, tarikkerosta, kaikkea myös. Että... Teinidraama. No joo, meidän luokkalaiset on aika dramaattisia joskus. 그리고 고민이 생길 때면 보건소 같은 1차 의료센터 혹은 학교 직장에서의 심리 상담을 받는 일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No, mä luulen, että ensinnä niin kun hakeudutaan terveyskeskukseen yleislääkärin puheille ja sitten sieltä, jos yleislääkäri toteaa tämän masennuksen, niin saa ja sitten antaa lähetteen tämmöiseen niin kuin erikoislääkäri, joka on erikoistunut psykiatriaan tai näin. Ja sitten sitä kautta niin se prosessi lähtee käynnistymään ja niin kuin tilanteen vakavuuden mukaan niin saa sitten niin kuin lääkitystä tai hoitoa tai terapiaa. Helsinki에서 1시간 거리 코르소반타 지역에 있는 1차 의료센터 보건소. 이곳에서 일하는 한누 일로네 씨는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람으로 의사와 간호사 중간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는 경험 전문가입니다. 그럼 terveydys. Tuotanen saan terveydenhoitajalta semmoisen toimeksiannon, että olette kiinnostunut keskustelemaan asioista, että itsellä on olen toipunut päihdeongelmasta, että on semmoinen vajata 5 vuotta raittiutta. Joo, vaikkapa kello 9 aikaa. Joo, itse olen ajatellut, että mulla on niinku tämä juomishistoria ollut niin pitkä, että tämä on ollut semmoista hidasta itsemurhaa niinku parikymmentä vuotta.
meinannut hukkua, paleltua, palaa omaa asuntooni tupakan tumpista syttyä. Muun muassa tämmöisiä tapauksia. Kerran sitten nukahdin lehtilaatikkoon ja roskautui tyhjenti lehtilaatikkoa, niin oli lähellä, ettei sinne prässiin väliin jäänyt. Tämmöisiä ikäviä. 2008년 금주에 성공한 그는 지난 9개월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경험 전문가라는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이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핀란드의 새로운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전문가는 간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은 일로네 씨와 같은 경험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호도henkilökunnallaan hyvin tiukat asenteet päihdeongelmaisia kohtaan. Me ei mielellään hoideta heitä ja koetaan heidät turhankin haastavina. Nyt kun on itse toipunut niin päihdeongelmainen täällä työkaverina, niin se ihan varmasti liikauttaa niitä asenteita parempaan suuntaan. Et se on yksi suuri tavoite myös muuttaa sellaista asenneilmastoa täällä terveysasioilla. 핀란드의 자살 예방 정책은 비단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생중계로 보도하는 등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핀란드의 자살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핀란드의 유명 언론사 부주필, 작고 라틴마시를 만났습니다. 우선 한국의 자살 보도 행태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To me it looks quite strange because we have a different, totally different culture here. We never write about individual suicides. 시청률을 의식한 한국의 자살 취재 경쟁. Maybe in Korea, but if we should do news like that. We will get very angry publicity. I don't say that this is the right way, but this is a Finnish way. Singer named Mandy Lampi, and in that article we only tell that Mandy was found dead last Sunday from her home, and there's no reason why we should. Tell how she died. 청소년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 기사에는 자살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언론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윤리적 사항을 고려해 보도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핀란드의 언론인들은 자살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언론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지키기 힘든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는 포털 사이트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는 페이지 뷰수에 따라서 뭐 광고 수익을 이제 얻기 때문에 그 각 사이트들은 자신들의 클릭 수, 페이지 뷰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살을 활용하는 수단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돈벌이의 자살 보도가 이용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받는 일부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프로젝트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딸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을 보낸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는 한 유가족을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모두가 잠든 시간에 컴퓨터 앞에 홀로 앉은 이수명 씨. 먼저 하늘로 떠난 딸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전 이제 가끔 봐요, 이걸.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여튼 제가 제일 기호했으니까. 도서관에 갈 때도 업고 가고 막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3남매 중 둘째로 애교 많고 욕심 많던 딸은 6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돼서야 학교는 슬비가 사라진 것을 알았고
책상에는 유서처럼 적은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안녕.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 그리고 비를 꽃방 맞았을 거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거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뛰어내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슴이 비어지죠. 누군가 이렇게 출동을 해서 얘기만 들어줬어도 살았죠. 그렇죠?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 캄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 그때마다 미안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슬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는 일찍 사춘기를 끝내고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좀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좀 응원해드리고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극복하느라고 바빴던 거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도 많이 울었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핸드폰 해달라고 했을 때 핸드폰만 좀 해줬어도. 네. 6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조금 더 좀 신중해졌고 혹시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아주 조심스러웠죠. 삶의 끈을 놓으려 했던 그 순간 누군가 얘기를 들어줬다면 슬비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관광지 도진보. 25m 높이의 주상절리 암벽이 1km에 걸쳐 이어져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해마다 9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또 다른 의미로 이곳이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텔레비는 서스펜스가 そういうので こういうとこ 使われてるんでね. 지사츠? 해마다 도진보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30여 명. 이들은 손에 카메라가 없고 절벽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8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 명소가 되어버린 도진보 지역. 이곳에서 망원경을 들고 유심히 사방을 살펴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을 막으려는 생명 지킴이 시계 유키오씨입니다. 시계 유키오 선생이세요. 진행됐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今日は ここでどういう今? 何か? 言うとですね, 要ね, こういう時期になると 岩盤の声ね, 岩の陰に隠れてて 飛び込む 時期を考えてるっていうか 悩んでるっていうか たたずんでる人がいるんですよね。その人たちかどうかをここで覗いています。 도진보 지역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친 지 어느새 10년. 이젠 얼굴만 봐도 누가 자살해라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この後どうされるの顔を覗き込むとね、もう自殺を考えてきている人は顔がもう赤くなってしまったりね。 교문이란가 그럴 것 같다니 쇼って 肩を 叩いてあげるんですよ. 그래도 와っともう泣きついてくるっていうかね.
자살을 하기 위해 도진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 푯말까지 세웠습니다. これは何ですか? これはね、救いの電話と言って、電話ボックスなんですけども、普通の電話ボックスなんですけども、自殺を考えてきてる人たちはね、何も金も何も持ってこないんですよ。で、最後にここで救いを求めてくださいと。ということで、お金も置いてあります。 삶을 정리하려는 마지막 순간, 부디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벽마다 붙어있는 구원의 문구들, 실제로 마음을 바꿔 전화를 걸어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 앞에 있는 한 떡집. 간판 한 켠에 조그맣게 고민 상담이라고 써놓은 상담소. 떡을 사듯 자연스레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방법을 취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 도진보의 생명 지킴이는 자원봉사로 나선 이들까지 90명이 넘습니다. 그가 생명 지킴이로 나선 건 한 부부와의 인연 때문이었는데 빚 때문에 자살하려던 노부부를 설득해 재출발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東京に向かって、もう一度出発しようと思ったけども、誰も支援をしてくれる人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ね、まあここから300キロぐらい離れたとこ、新潟県でね、まあ首つって亡くなったんですけども、まあその時に手紙を私によこしてくれたね、その内容が遺書でした。もう2人と私たちのようなこういう人間は東尋坊から出さないでくださいよと。 그 후 지금까지 제2의 삶을 찾아준 사람만 416명.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을 때라고 합니다. 그 喜び感動というものは、それはもうお金では味わえるものではないです。それがあるから OECD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일본의 자살률.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일본은 조금씩 그 성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이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처음으로 3만 명이 넘던 자살자 수가 2만 7천여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합니다. 1998년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자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당시 후생노동성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관리했지만 자살률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일본의 자살자 수는 지난해 2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자살 예방은 내각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998年ですか。に自殺者数が3万人を初めて超えたんですけれども、急に自殺者数が増えたんですけども、そこからずっと10何年間か、 3万人を 超えた状態が続いてまして、自殺対策の基本法っていうのが2006かな、平成18年にできまして、そこから内閣でその推進室ができて、さっきのこの大綱に基づく取り組みを各省庁で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たので。 일본은 2006년 자살 대책 기본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편화하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해 예산은 187억엔,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마다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基本的に187億なんですけども、各省庁が自殺対策関連予算ですということで申告というかですね、あったやつをまとめた数になってまして、やっぱり視点がだんだん広がっていってて、額としても徐々にではありますけども増えてきています。
특히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유가족 모임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自殺対策基本法の中にも遺族支援という項目が入っています。で、その遺族支援という言葉が入る前には遺族の支援、遺族のグループの活動がだんだん活発になってきてましたし、遺族支援という項目が入っていることによって各自治体においては遺族ケアのグループの育成に支援したりということは、以前に比べると随分広がってきていると。 야경이 아름다운 동경.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자살률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0위ぐらい. 예? 1위とか 2위とか 上位ですかね. 先進国では 多分 高い 方なんじゃないですか? 1위. 私も 1位だと思います. なぜ 1位だと思います? 스트레스 사회だから. 그들도 자살률이 높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보이는 구급대 차량. 시부야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취재진은 여러 대의 구급 차량과 응급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세워진 또 한 대의 구급 차량.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봤습니다. 차 안에 구급대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주변 사람들조차 정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요. 자, 또 어디선가 지금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급 차량들이 일본 동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도 위에 놓여 있는 빈 침대. 잠시 후 구급대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슨 난 깠던 데스가네. 뒤를 이어 한 여인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의식을 잃은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예기치 않은 사고일까? 아니면 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곧바로 여인은 구급 차량에 옮겨 실어졌습니다. 그러나 구급 차량은 출발하지 않았고 여전히 대기 상태입니다. 왜 차량이 출발하지 않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 그렇게 차량은 10분이 지나서야 출발했습니다. 환자를 싣고 바로 출발하는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환자분의 긴급도와 중症도를 간단히 평가를 하고 その間に搬送先の医療機関と連絡を取るという作業に要する時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렇게 응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 중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응급실이 아닌 정신과 의료센터로 보내집니다. 도쿄 인근에 있는 한 정신과 의료센터. 병원 안에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이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를 통해 병원을 찾는 경우는 한 해 7천여 건,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동의가 得られない場合、得られない状況、つまり精神的にこちら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ないと判断している場合には、ご家族 を窓口にして、了承を得てから同意を得てからやります。もし自殺未遂患者が拒否をした場合、強制的に入院や治療をさせる方法はあるのでしょうか。
法律があります。強制的に、入院をさせないといけないと判断した場合はその基準に従って、入院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が。한편전라도광주의한가정집으로출동한119구급대환청때문에농약까지마신사례자자살사고위험이매우높은상황자살예방센터직원의설득으로사례자는병원에서치료를받아보기로했습니다그러나이번치료가필요해도본인이원치않으면할수없습니다의사의판단에서당신은집에가도되겠다고해서가시는게아니라자살을시도하고왔음에도불구하고그러니까본인이판단해서10명중에3명정도는그냥집에가신다는겁니다이게사실은이자살환자들이굉장히위험한에도불구하고이관찰이나케어할수있는자원이나시스템이아직까지는굉장히미비하고요경기도광명시의한가정집으로방문상담을나온자살예방센터최미라상담사언니반갑게맞이하는건자살고위험군으로관리되고있는김미옥씨진짜오지언니보고싶을때맨날저사진보는데그래서내가먼저저사진달랬잖아추운겨울철외출이어려운노인들을위해상담사가현장방문에나선것남편이병으로사망한뒤혼자서생활하고있는김미옥씨는우울증으로수차례나자살을시도했던사람입니다야내가내사진오려버려서꼴보기싫어서다이게다먹는약이에요이게다지금그러니까하루에약을30알을먹어요상담사는정신과약을잘챙겨먹는지확인하고그녀의고민을들어줌으로써삶의희망을찾을수있게돕고있습니다마음이불안해서다른약을복용하고있다라고솔직하게말씀하시고이약이아닌정신과약으로도움을받았으면좋겠어자신을향한따뜻한말한마디에감동할만큼사람이그리웠던김미옥씨우리가야되는데이렇게 웃은모습보여서속상하잖아요안그렇게언니지난해12월처음문을연광명시의자살예방센터예산을투입해자살예방에힘을쓰고있습니다우선은이제우리자살예방센터가출범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그건물을새로증축하고또상담자수를늘리고또예산을늘리는게가장기본적으로해야할일입니다이처럼우리나라의자살예방정책이시작단계인가운데지자체의노력으로희망을만들고있는곳이있습니다자살시도자들을대상으로남성자조모임을만든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알코올중독으로가족과직장에서소외되고자살까지시도했던사람들전문가들은이들의정신적치유와사회적진출을위해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말합니다저희이제복지부에더노력을해야겠죠그러니까일단그다른정부부처를설득을해서그다음에같이참여할수있도록그정책만을통해서는유가족들을도울수없다라고봅니다왜냐하면아무리좋은정책도그지역주민들의여전한자살에대한낙인편견그다음에유가족들이갖는심리적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그문화적인한계를극복하지못하면결국은아무리좋은정책도아무도이용하지않는일단은사회적인분위기가다만들어져야돼요자살한사람에대해서왜저렇게이상하지가아니고너무안타깝다우리가족도그러한일이있으면내가얼마나안타까울까하는공감하는사회배려하는사회적인분위기가만들어져야되고요정부의예산과고위험군관리가필요한자살예방정책하지만자살도교통사고처럼누구에게나닥칠수있는일이라느끼는것자살에대한인식변화가우선돼야할것입니다엘아마온아르보가스타